네, 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어저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말로 유시민답지 않게 갑자기 본인이 제기했었던 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유시민이 사과를 한 것은 사과를 한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다른 문제라면서 유시민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을지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유시민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을 이와 관련된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고 유시민이 계좌열람의 주체로 지목을 했던 한동훈 검사장 역시도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유시민은 본인이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법적 분쟁을 지금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며 또한 유시민의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발언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상 이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시민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관계가 얼마나 확인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유시민에게 다가올 이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시민이 사실 그 동안 자칭 어용 방송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이라든가 이번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 향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게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왜 다른 거는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딱 찍어가지고 이 검찰이 이 계좌를 들여다본 이 사실에 대해서만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시민이 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했던 워딩을 딱 보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살펴보면은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서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어느 경로로 확인을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 재단의 주 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딱 지목을 하면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유시민의 워딩은 바로 이 부분인데 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보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들여다 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확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지만 본인이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지금 기록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뭐 완전 빼박인 상황이라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유시민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죠. 네, 사실 뭐 유시민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또는 뭐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사과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의아할 것 같은데 뭐 빼박이라서 사과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에 딱 납득이 갑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린 대로 유시민이 사과를 한 것은 한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또 다른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검찰 등에 따르면은 유시민이 이번에 사과한 그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있는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유시민이 발언을 했는지 또는 무슨 근거와 확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유시민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인가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우선은 가장 문제는 유시민이 한이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시민은 초반에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계좌 열람 주체로 단순히 검찰이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그 후에, 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를 명시적으로 거론을 했고,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봐야 조금 더 확실히 알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피해자가 완전히 특정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법조계 측에서는 유심리 한 내용들을 앞뒤로 맞춰가지고 따져보면은, 그냥 검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 역시도 유심히 사과한 후에, 입장문을 냈을 때 유시민은 지난 1년 동안 한동훈 검사장 자신을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입장을 낸 것으로 보아서 유시민이 주장한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에서 피해자는 특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 포인트는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이 이 계좌 추적 발언을 할때 이걸 허위임을 알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시민의 사과문을 보면 유시민은 이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시민의 입장을 해석을 해보면, 당시에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시민이 사과한 내용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시민이 만일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자신의 한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허위인 줄 알고 본인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쪽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본인이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시민이 문제의 계좌 추적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나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 유시민의 말만 믿고 유시민이 잘 몰라가지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면책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검찰 측에서는 유시민을 상대로 이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출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길래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건지, 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일에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이 이 별다른 근거나 검증도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유시민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 인식을 하고도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당연히 유시민의 해당 발언으로 보았을 때 예, 유시민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예, 검찰이든가 라 한동훈 검사장에게 예,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뭐 유시민이 몰랐을 리는 없기 때문에 예, 재판에 들어가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암튼 유시민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한 발언이라면 그렇게 확인할 의무가 없는데 유시민이 발언을 했던 장소들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객관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신뢰성 있는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단 역시도 유시민을 향해서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고 또한 법 쪽에서는 유시민의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검찰이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시민의 고발 사건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쟁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법적 분쟁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유시민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뭐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시민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책임 지겠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유시민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진영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재단이고, 또한 본인들이 그렇게 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기려져 있는 그런 재단인데, 여기에 지금 이 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유시민의 지지자들이 유시민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올바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짓이나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번 정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마지막은 조만 대장경의 한 구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국은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를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유시민의 상황이 과거의 조국이 이야기했던 그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